옛날에는 칼로 하나씩 다 썰었는데 지금 이렇게 양파를 기계를 고기를 굽는 기계도 지금 좀 개발하고 있고 한 묶을 때 양면으로 굽게. 대표님이 직접 와주셔서 교육해주시잖아요. 네. 네. 현실적인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예정이어서 친구가 같이 일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일하게 됐어요. 대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저희가 싸울 때 이응 붙이기로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것 좀 해주세요 용이라고. 표정은 좀 안 좋아도 말투는 예쁘게 하기로 해서 행사 두 개로 가면은 고기 내 행사 두 개면 고기 네 개. 행사 두 개죠. 행사 두 개. 네 개네? 네 개 용. 네. 반면 이응 붙이지 않았나요? 아 네. 이응 붙였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괜찮아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일어나신 거예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수제 버거집을 좀 하고 있고요. 양산에서 왓더버거라는 햄버거집 오너고 전국으로는 한 52개 정도를 체인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대표님이란 말씀이세요? 아, 네. 되게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 저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실례지만 그럼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저는 35살이요. 35살인데 대표님이신 거예요? 네. 주소를 주셔서 일로 왔는데요. 네. 근데 여긴 모텔 아닌가요? 이번 주에는 수원에 오픈을 하나 해서 월요일부터 내려와서 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3일째예요. 전국으로 체인점 교육하러 직접 다니시는 거예요? 네. 대표님인데? 그래서 오픈할 때는 제가 꼭 3일 정도 내려와서 가게를 좀 체크하고 점주님들께 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전수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어제 밥 먹으려고 햄버거집 50개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이렇게 작은 모텔에서 숙박하셔도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도 아담하잖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5만원 뭐 드시는 거예요? 샐러드 먹고 있어요. 지금 다이어트 해야 돼요. 8월달 또 결혼해야 돼서 계속 이렇게 돼지처럼 했으면 결혼을 안 한다 해서 2주 정도 샐러드만 먹고 있어요. 햄버거 안 드시고 이거 드시는 거예요? 햄버거는 너무 많이 먹어서. 어제는 몇 시에 주무신 거예요? 새벽 2시? 점주님이 전화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또 좀 통화하고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좀 고민하고 계셔서 직접 와서 교육도 하고 점주님 전화도 받고 실시간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실시간 했어요. 북 실시간은 없지. 지금 이렇게 바쁘신데 예비 아내분이랑 데이트할 시간 있으세요? 가스라이팅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변할래? 나중에 변할래? 지금 변하면 나중에 힘들어진다. 그 가스라이팅이 잘 먹히셨나요? 저 같이 살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집에 있을 때 좋아했는데 이제 출장 언제 가냐고. 아, 이거 짐이에요, 짐. 이렇게 캐리어체 짐 가방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어차피 3일만 있으니까 같이 온 친구는 일주일 있거든요. 직원분도 같이 오신 거예요? 실질적인 교육은 저 친구가 하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점을 좀 잡아드리고 저는 또 오늘 올라가요. 아, 내려가요. 양산으로. 본사로 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 집에 가면 또 새벽 1시겠네요. 엄청 솔선수범하시는 대표님이시네요. 제가 움직여야 직원들도 같이 열심히 하죠. 모범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 드시는데 이거라도 안 먹으면 삶에 낙이 없어요. 아내분의 매력이 뭐예요? 매력이요?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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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끝이야. 든든해요. 뒤에서 좀 지탱해주고 이번 주 월요일날 제사였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불편할 텐데 그래서 한 10만원 줬어요. 여기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뭐예요? 아,
요새 읽고 있는 책인데 2024년 소비 트렌드 분석이라고 매년 소비 트렌드가 바뀐다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좀 들어보고 참고하려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메뉴 구성은 어떻게 하고 시스템이나 매장 안에 도입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저런 것들 좀 보면서 참고도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도 저렇게 책 읽을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장 보다가 잤어요. 수면제용. 1년에 보통 몇 권 정도 읽으세요? 두 권? 읽는 책에 딱 정해져 있어요. 매년 나오니까. 또 한 권 어떤 거 읽으세요? 한 권은 주식책. 주식 공부. 전기자동차에 물려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어서 나랑은 안 맞구나. 지금 몇 프로이신 거예요? 얼마 까졌냐고요? 40% 까졌는데요? 그래도 전기자동차는 10년 뒤에는 더 올라있지 않을까요? 고점에서 샀어. 많이는 안 했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얼마나 하신 거예요? 노 코멘트 할게요. 아내보다 덧나요? 아니, 아내는 마이너스 80%. 가맹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도 주식 공부도 하고 책도 되게 열심히 읽으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체인점 하는데 스승이나 멘토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계속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방법을 자꾸 좀 찾으려고 노력해요. 주식은 마이너스 40%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비이겠네요.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게는 몇 시에 가시는 거예요? 10시까지 가야 돼서 지금 시승이 딱 될 것 같아요. 혹시 가게가 가까워요? 아, 5에서 10분? 일부러 가까운 데 잡으신 거예요? 네. 저 친구가 차가 없어서 가까운 데 잡아야지. 고생해서. 직원분이 차가 없다고요? 아,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아, 근데 면허증이 없는데 슈퍼바이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기차 타고 다니는데요. 성진아. 항상 직원분이랑 같이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출장 올 때는 같이 와요. 그럼 올 때는 사장님 차 타고 오겠네요? 아, 저 혼자 5시간 운전해. 직원분은 일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본점이 매출이 월 2천만 원부터 같이 하던 친구예요. 가족보다 더 친한 그런 관계죠. 스타트 멤버인 거네요? 그렇죠. 계속 앞으로 같이 있는 걸. 저기 오네요. 성진아,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운전면허 언제 따세요? 올해 안에 따려고. 사장님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대표님이 이렇게 직접 와서 교육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뭐 사신 거예요? 마스크. 아, 영수증 안 받았다. 영수증이요? 아, 비용 처리. 이거 비용이잖아. 숙소도 비용 처리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굿모닝. 안녕하세요. 라이브예요? 저 유튜브예요. 난 아프리카 TV인 줄 알았어. 자영업 쪽 브이로그 찍는 거예요. 아, 브이로그? 네네. 지금 햄버거집 50개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얼마 만에 50개를 만드신 거예요? 3년 차로 이제 가고 있어요.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시스템 좀 잡으면서 하려고 좀 차근차근히 하고 있어요. 체인점은 그거잖아요. 장사를 한 번도 안 하시거나 좀 장사를 하셨던 분이 저희 브랜드를 해서 장기적으로 수익도 내고 그런 거를 좀 우선적으로 했어요. 저는 프랜차이즈를 애초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차려달라고 하셔서 준비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 간판이나 인테리어가 점주님께서 자본이 조금 부족하셔서 제가 좀 지원을 해드려서 보완할 거예요. 간판도 좀 보강하고 조명도 좀 보강해서 일단은 이뻐야 되니까 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가게가 대로변 앞에 있네요. 사람들을 좀 끌이면서 입지도 좀 좋은 그런 곳을 좀 찾았어요. 준비 다 하셨어요? 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점주님이세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상추랑 토마토랑 미리 햄버거에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게 보니까 대로변 앞에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잘 될 거라 믿고. 보증금이 3천인가? 월세가 160. 어떻게 알고 이 가게를 차리게 된 거예요? 아, 사실 저희 오빠가 차려보자고 해서 저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차릴만 하다 하겠다 해가지고 차리게 되었습니다. 진오빠는 어디서 드셔보셨길래? 그 양산에서 먹었고. 본점이요? 네네. 거기 지금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 오늘 오픈. 사장님은 여기 네. 3일 전부터 교육했다고 들었어요. 아, 교육은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오픈하려고. 오늘이 딱 오픈 날이어가지고. 오픈 첫날이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좋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잘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 혹시 다른 장사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이 장사가 처음이어가지고 대표님 좀 못 살게 그러는데 잘 알려주셔가지고. 오픈하게 되면 보통 홀이 많은지 배달이 많은지 포장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도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도 좀 파악해야 돼서 제가 실무로 와서 조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직접 봐보시면서 이 가게에 맞는 마케팅을 설정해 주시려고 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다 다르죠. 홀을 찾아오시게 만드는 그 타겟을 잡고 하는 광고가 있고, 배달 포장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해야 되는 매장이 있고, 그거 두 개 다 밸런스를 가져가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다 챙겨주시면은 엄청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체인점은 원래 그래요. 사실 처음 장사를 하면은 매출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못해요. 근데 이제 체인점을 하는 이유는 갖춰진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전수를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세세하게 좀 챙겨드리면서 사후 관리까지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게 힘들거든요. 저 혼자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보통 체크를 하면 저는 다른 건 안 보고 모든 비품이나 재료, 포장 용기, 배달비 충전까지 조리를 시작하고 나서는 아예 건들면 안 되거든요. 조리에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간과 온기와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이렇게 다 채워져 있어야 되고, 여기도 다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딱 주문이 들어왔을 때 가장 빠르게 나가고, 또 변수가 생겨도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을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있거든요. 운영을 하면서 편리해질 점은 편리해져야 되는데, 음식은 편해지면 맛이 떨어져요. 고기 같은 경우도 구워놓고 놔두면은 이게 자꾸 경화가 일어나고 육즙이 나빠지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자마자 바로 굽고 있고, 빵도 그렇고 다른 햄버거 같은 경우는 5분 안에 나가고 하는데 저희는 한 15분 정도 이제 소요가 되죠. 그 대신 좋아하세요. 맛있다. 경남 문점은 매출이 그럼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옛날에 잘 될 때는 1억 3, 4천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평균적으로 8, 9천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문점은 이제 8, 9천 정도인데 보통 다른 가게는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위쪽 지방은 한 4천에서 5천 정도는 무난하게 찍고 있고요. 본점에서 9천 파시면 얼마나 남는 거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25%. 다른 가게는 어느 정도 남는 거예요? 저 어제 전화했는데 대연점 사장님인데 어제 또 전화 오셨더라고요. 저녁에 사장님 얼마 남으세요? 이러니까 이번 달에 4,900 있는데 1,300인가? 순수익으로 세금도 내고 이래서 배달이 많이 들어오면 수익성이 줄어들고 홀이 많이 들어오면 수익성이 더 늘어나는데 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을 많이 타고 기후를 많이 타거든요. 배달은 안정적인 매출이에요. 그거를 밸런스를 잘 맞춰놨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속 쭉 가요. 갑자기 막 1,000만 원 떨어지고 그런 곳은 없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양파를 이제 갈아야 돼요. 뭐 옛날에는 칼로 하나씩 다 썰었는데 지금 이렇게 양파를 기계를 수십 가지 수석이 방금 4개 자르는데 30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그죠? 10초? 이 기계 만든 사장님이랑은 일절 관계가 없고 PPL도 아닌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홍보해주면 우리 점주님들한테 오픈할 때 지원도 해주고 하면 좋은데 무상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 해주니까 연락을 주세요. 아, 이거 기계를 사장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기 기계를 찾다가 어느 업체를 찾아가지고 제가 직접 구매해가지고 편리한 거를 계속 찾고 있어요. 토마토 자르는 기계, 양파 자르는 기계, 고기를 굽는 기계도 지금 좀 개발하고 있고 한 번 굴 때 양면으로 굽게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니까. 기계는 얼마예요? 한 200 정도? 괜찮죠. 사람 한 명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죠. 고기 교육은 여기서 좀 해드릴 거거든요. 네. 자, 보시면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네. 이거 기계에서 190도 이상 올라갈 때 네. 고기를 녹으셔야 돼요. 어. 온도가 낮을 때 올라가면 쪄져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 없어. 착 소리 나죠? 네. 오늘 고기 처음 굽는 거예요? 아니요, 처음 굽는 건 아니에요. 겉목 입으로 누르면 안 되고 겉개 입으로 누르면 안 되나?
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알려주시네요.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꼬세요, 누르세요. 손 계속 하면 손목 아프거든요. 다 알려드려요. 그래야 안 지치고 좀 더 좋게 만드니까. 매출이 100만 원의 법칙이라고.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사람이 지쳐요. 지치면은 아무래도 음식이나 이런 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밸런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소금은 충분했어요? 네. 이거는 바로 들어가죠. 아, 아시겠죠? 그거는 굽히게끔 놔두고. 아시겠죠? 할 때는 한 손 왼손으로. 네. 벽쪽으로. 이렇게. 벽쪽으로 하고 기름이 튀니까. 넣고 내려. 하나 둘까 다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여쭤보고 배우고 있어요. 이게 오늘 첫 햄버거인 거예요? 네, 첫 햄버거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돈 받고 파는 햄버거 만들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다음에 좀 더 잘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술에 배부르랴? 네. 첫입 소스로 저희 특제 소스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약간 입에 소스가 묻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지몸이거든요. 진짜 지몸이네요. 네. 많이 먹어봤습니다. 맛있더라고. 그래서 새우즙이 있거든요. 네. 새우즙을. 아니, 거기 말고. 아부. 그리고 살짝 정신 없어 보이네. 네. 네. 지금은 연습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쁠 때랑 한가할 때랑 완전히 달라요. 모든 음식은 홀에서 20분 안에 나가야 되고 포장은 30분, 배달은 1시간 안에 도착해야 되니까.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서 왓더버거 세트를 하나 시키면 왓더버거를 하나 더 드리거든요. 이렇게 왓더버거 1 플러스 1이에요? 네. 이렇게 이벤트 하면 남아요? 안 남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남으면 안 돼. 홍보 목적도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많이들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저희가 오픈하자마자 매장에 손님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설레고 좋고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해내고 싶은데 머리랑 몸이랑 따로 놀고 있어서 지금. 그러면은 혹시 목표 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한 5천 정도로는 잡았습니다.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 그럼요. 열심히 하면은 많이들 찾아주시지 않을까. 가게 차리기 전에 왓더버거 많이 드셔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실제 만들어보고 맛을 느껴봤으나 차이가 어떤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사장님이 간판비랑 뭐 이것저것 좀 지원해 주려고. 아, 네네네. 저희가 돈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대표님이 여기 위에 간판 비어 있는 거랑 앞에 잔디랑 반씩 부담해 주신다고 하셔서 냉큼 받았습니다. 도와준다고 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너무 감사드리죠.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장사 잘 되면 어떻게 은혜를 갚으실 겁니다. 아, 그럼요. 하나 더 낼까 저희는 목표하고 있거든요. 수원역 쪽에. 여기는 차린 데 얼마나 든 거예요? 8,000에서 8,500 정도? 이게 시설에서 많이 나가요. 장사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거를 잘 몰라요. 다른 것들 뭐 이쁘게 돼 있는지 이거는 돈 얼마 안 듭니다. 나무로 이거 세우고 그다음에 공간 만드는 거 돈 진짜 별로 안 들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약간 업자한테 덤탱이도 씌우겠네요. 아마 많이 나중에 하면서 비용이 오르거든요. 이거 추가된다 추가된다 이래 되거든요. 근데 체인점 하면은 몽땅 들여서 오기 때문에 이러는데 하다 보면은 비용이 직접 하는 것보다 싼 경우도 많아요. 시공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아시고 지인들이 있으시면 싸게 하실 수 있지만 그걸 잘 모르고 업체들 그냥 불러가지고 하면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시공하시는 분들 저 싫어할 거 같아요. 혹시 인테리어 할 때도 대표님 오셔서 보시나요? 그렇죠. 제가 직접 왔을 때 보완해달라고 요청드리고 못 가게 되면 영상통화로도 확인하고. 그래서 아까처럼 간판 도와주신다거나 그런 거 막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생각하신 금액이 한 8,000 수준이었는데 500이 업되니까 나중에 돈 벌어서 하시겠다 하셔서 사장님 제가 50% 돈을 드릴 테니까 오픈할 때 좀 제대로 합시다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오히려 돈을 쓰시네요. 아니, 돈은 벌려요. 근데 많이 못 버는 거죠. 돈은 안 벌고 장사하면 그 거짓말이죠. 제 사상은 이거예요. 1,000만 원을 받으면 만약에 2,000만 원, 3,000만 원어치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 접수. 네 개요? 아,
아, 할 줄 알아요. 총 4개. 여기 직원분들이 다 여성분이네요. 사장님이 여성분만 뽑으셨네. 직원분들이 다 여성분밖에 안 계세요. 아, 남성분도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아, 사장님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빠른 문제가 움직여서 하나를 많이 하고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일도 많지만은 이게 돈만 보고 하게 되면 못 견뎌요. 이 자체를 재밌어하고 자기 스스로가 성취감을 느껴야만이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제 개발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사장님 너무 안 오시면 이거는 저희가 전화를 어디다 해야 돼?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해야 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시 되면은 재료 준비 싹 다 채워놓고 되게 주거 단지잖아요. 사장님들 하시면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배너가 와서 배너 설치하고. 더러울 때마다 닦아주세요, 닦아주세요가 아니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직원분들 엄청 많던데 직원분들 시켜도 되지 않아요? 아, 이러면 저희가 해야죠. 점주님들이 직원분들이 하시면 피로도가 계속 있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셔터버거라고 베이컨이랑 고기랑 올라가는 거라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엄청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얘는 새우버거라고 직화로 통새우로 구워가지고. 아, 진짜 새우가 들어가는 거네요? 네. 방금 그거 불 붙은 거 뭐예요? 새우에 불향이 피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렇게 불 붙이고 그랬어요? 아니요, 불은 못 붙였어요. 잘 가르쳐 주셔서 여기서 배웠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다 일하시게 된 거예요? 친구가 같이 일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일하게 됐어요. 일하다 보면 약간 싸우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철저하게 싸우지 않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계약서 쓰셨어요? 썼어요. 이게 뭐예요? 아, 저희 그 위에 가게에서 사장님이 주문이 들어왔는데 좀 바쁘셔가지고 배달 안 시키고 사장님 직접 갖다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 위라는 게 여기 건물 2층이에요? 네네네. 아, 네, 다녀오세요. 네. 토마토랑 양파 네. 썰어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네, 칼질 안 해도 돼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되게 예쁘게 일정하게 잘 떨렸어요. 완전 신세계예요. 혹시 직원분이세요? 알바분이세요? 아, 저는 그냥 잠시 도와주러 온 거여가지고 직원도 알바도 아닙니다. 사장님 친구분이세요? 네네네. 아, 친구분은 총 몇 분에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지금은 3명이요. 이렇게 둘도 아니고 셋이서 일하면 의견 조율 안 될 때 있지 않으세요? 오늘 처음 오픈해가지고. 다녀오셨어요? 아, 네. 여기 사장님 친구분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제가 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도움을 요청해서 친구들이 와줬습니다. 중마고인가 보네요? 네, 이 친구는 저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거의 10년 넘었죠. 돈 많이 챙겨주시나요? 아, 그럼요. 잘 못 벌면 못 챙겨줄 수도 있고. 못 벌면 못 챙겨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저 돈 벌러 온 게 아니고 도와주러 온 거여가지고. 아... 돈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월급만큼 마음씨 엄청 고우시네요. 아유. 고기 굽는 분도 친구라고 들었거든요. 네, 같은 과 동기였는데 잘 일하고 있던 애를 제가 꼬셔서 데려왔습니다.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네, 정규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네. 동업 같은 느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싸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싸울 때 이응 붙이기로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거 좀 해주세요, 용이라고. 표정은 좀 안 좋아도 말투는 예쁘게 하기로 해서. 화낼 때 이응 붙이면 화가 다 풀릴 것 같은데요? 화난 걸 알아채고 같이 화가 날 수도. 대표님이 직접 와주셔서 교육해 네. 주시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좀 어떤 거 같아요? 현실적인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원래 냉장고 위치나 이런 것도 달랐었는데 직접 오셔서 다 다시 위치 바꿔주시고 CCTV 달아주시고 계속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예정이어서. 아까 밖에 보니까 배너도 네. 여기서 일하신 분들은 음식 맞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고. 네.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친오빠는 뭐 하세요? 아, 친오빠는 지금 일하고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목적은 오로지 투자금 회수기 때문에. 오빠도 가끔 와갖고 도와줄 의향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보건증이 없어서. 보건증 신청하면 네. 3일만에 나올 텐데. 아, 그는 단호하게 자기는 와서 맛있게 먹기만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표님이 되게 멋있네요. 네, 진짜 잘 도와주시고 젊은 대표님이셔서 말도 잘 통하고 얘기해보면 좀 깨어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기 오시기 전에도 전날 밤에 세 장이나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세 장이요? 이야, 어떻게 세 장을 읽으셨지? 여기서 처음 일해보는 거잖아요. 네. 일이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다 적어주시고 네, 이렇게 소스 어떻게 하는지랑 메뉴 이렇게 다 레시피도 다 적어주시고 저쪽에 하루 일과표랑 다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일하는 데 되게 크게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세세히 일일이 하나하나 다 돼 있네요. 해야 할 일이 다 일목요연하게 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행사 두 개로 가면은 고기 네 개. 행사 두 개면 고기 네 개, 행사 두 개다. 행사 두 개. 네 개네? 네 개용. 네. 방금 미응 붙이지 않았나요? 아, 네. 좀 답답해가지고. 미응 붙였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괜찮아요. 친구분들 만드는 거 되게 흐뭇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약간 사장님 포스가 나네요. 아, 진짜요? 확실히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화기애애하네요. 저도 심적으로 너무 편하고 좀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건조기 좀 주세요. 여기 위에 있어요.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저는 만으로인가요? 이제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만으로 아, 그래요? 게? 28살입니다. 혹시 회사 생활을 해보셨어요? 네, 회사 생활 하다가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냥 마냥 내 가게가 생긴다는 게 좋았다는 그런 철부지 없는 생각을 하다가 막상 이게 또 현실이 되니까 실감이 되고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좀 의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네. 친구들이랑 같이 미래를 향해서 갖고 나가면 되겠네요. 아, 그럼요. 함께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성공설을 만들어야죠. 아, 그럼요. 근데 유튜브 어디... 얘는 불고기 버거입니다. 세 개 다요? 네. 어서오세요, 왔다먹어입니다. 방금 건 통다리 스타일 치킨버거입니다. 병원 얼마예요? 일반 햄버거 칠했으면 더 쉬웠을 거 아니에요? 네. 수제버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저는 사실 수제버거보다도 왓더버거가 맛있어서 저도 이걸 같이 믿고 하게 된 거라서 수제버거라서 고른 게 아니라 여기 먹어보고 맛있어서 선택한 거였네요. 네, 오로지 맛 때문에. 패스트푸드랑 수제버거 다른 점은 한 개예요. 재료 가격이 달라요. 고기가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300원에 400원대인데 저희는 1300원대예요. 그러니까 4배란 거야. 재료의 가격이 높을수록 조리를 넣는 스킬에 따라서 맛이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새우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일반 새우 그냥 민치 패티 그런 패티는 개당 한 300원에서 500원 사이예요. 우리는 이거 새우만 1000원에서 1200원이라 4배라 4배. 그러니까 맛이 우리가 살려야 돼. 그래서 구이 파트분들한테 교육을 더 철저하게 시켜주나 보네요. 그렇죠. 고기랑 새우의 패티가 핵심이니까. 수원 사람은 60만인데 0.01%도 여기가 오픈했는지도 몰라. 이게 있는지도 몰라.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 생겼습니다 라는 거로 터뜨려주면서 모을 거예요. 사람들 통화 계속 해야 됩니다. 저랑 매일. 아시겠죠? 마치고 귀찮더라도 끝나고도 계속 전화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점주님들이 밤에 전화했던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끝나고 밖에 전화할 시간 없어요. 장사하면 들어오는 주문만 쳐내면서 하는 건 장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꾸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면 가만히 있으면서 시간 낭비만 해요. 아, 안 들어오지 뭐하지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들어오지
뭘 해보지, 이거는 어떤 상권이구나, 어떻게 더 많이 팔리게 하지, 이런 거를 걱정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맞춰나가야 돼. 제가 말씀드린 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해보고 아니면은 빨리 다른 걸 해보자. 근데 중요한 건 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이거 해봤자 효과 없어, 시도조차를 안 하는 거지. 시도를 최저 비용으로 시도를 하고 먹혀들면 비용을 더 넣어서 하는 거지. 효과 보면 더 집어넣고, 근데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지. 무서워서. 그런 분들을 보면 조금 안타깝겠네요. 그런 분들은 제가 돈을, 제 돈을 넣죠.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여기 간판 해준 것처럼요? 간판 아직 안 해드렸어요.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근데 아직 설치가 안 됐다고. 사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사무실로 내려가야죠. 본점이 경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5시가 운전해야 돼요. 아. 저기 아직 사장님 일하고 계시는데 두고 와도 괜찮은 거예요? 저희 슈퍼바이저 분 있으시잖아요. 그 베테랑이에요. 계속 제가 보고를 받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가게가 고깃집도 있고 치킨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수제버거집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회사원이었거든요. 장사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동생이 수제버거집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일을 처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딱 수제버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셨던 건 아니었네요. 우연찮게 진행이 됐는데, 햄버거라는 거는 회전율도 빠르고 매출도 평수 대비 엄청 많이 나오고 다른 타 업종 비해서 개설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딱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죠. 햄버거가 거의 주식이 돼버렸잖아요. 밥을 대체하는 거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이템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열심히 내려가야죠. 지금 가게 50개 오픈된 상태인 거잖아요. 52개 다 합쳐서 총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연 180억.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매출을 다 합쳤을 때, 또 오해하실까봐. 처음 장사하실 때는 얼마 들고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은 제가 동생 가게를 인수를 할 때 빚을 한 7천만 원 정도, 월 매출 2천만 원 가게를 제가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하고 나서 한 1년, 1년 반 동안 계속 그렇게 유지하다가 다른 것들을 보완해 나가고 하면서 매출이 한 1억 4천까지 갔었어요. 좀 유지를 계속 하다가 지금은 제가 체계를 잡아서 한 8천에서 9천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한 3년 정도. 매출 2천이었는데 어떻게 7배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사실 이게 진짜 힘들어요. 내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던 일들을 계속 깨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홍보만 무조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홍보를 치면은 손님을 더 받을 수 있는 주방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직원 교육도 해야 되고, 식자재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세팅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매달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갔어요. 그리고 인원이 단순하게 뭐 양파를 직접 손으로 썬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간편한 게 없을까 해서 기계도 도입해보고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한 것 같아요. 연구하고 나니까 정신 좀 차려보니까 이제 이렇게 상황이 돼 있던 거죠. 그동안에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합쳐져서 빛을 발한 거네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5년 6년간 뭘 하고 있었는지를 생각을 떠오르잖아요. 네. 저는 사실 잘 안 떠올라요. 순식간에 5년 6년이 지나가 버려서 그만큼 제가 몰두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그게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몰두를 안 하게 되면 초조하고 이게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군인이 전쟁하다가 평화가 오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초조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안 느끼게끔 제가 제 스스로도 계속 이것도 찾아보고 뭐도 해보고 계속 그렇게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쉬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개선을 하시나 보네요. 지금 당장 몸이 편하고 이 행복에 젖어들면 최소 2주 뒤, 2년 뒤가 항상 불행하거나 만족하는 그런 성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힘들고 정말 괴로우면 2주, 2년 뒤에는 내가 노력을 100을 썼으면은 70만 써도 원하는 값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법칙을 몸으로 깨달아 버리니까 워라벨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도 뭐 매출 1,000만 원, 2,000만 원 때부터 계속 해왔는데 사실 그때 상황이면 정말로 힘들거든요. 하, 이걸 계속해도 되나 포기하려고 한 적도 많았어요. 포기가 제일 쉽잖아요. 계속 개발하고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계속 뭘 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가만히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계속 그거를 준비를 해놓으면 어느 누군가가 이제 손을 내밀 때 그거를 기회를 잡아야만이 다음 단계로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상황만 한탄을 하고 있으면 들어온 기회가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다음 기회를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거를 언젠가는 내가 잡겠다 라는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바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쁘시면은 결혼하고 나서도 신혼생활 잘 못 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거를 제가 한 3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더 행복하게 해줘야죠. 로봇 청소기 사주셨나요? 네. 사장님을 믿고 기다려주는 아내분한테 영상 편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평상시에 말할 땐 최악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결혼하기 전에 밑바닥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거기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정상을 찍어줄 테니까 조금만 믿고 또 그렇게 좀 같이 오손도손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제 좀 믿고 같이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부피가 빠지잖아요. 그게 왜 빠지냐면 육즙이 빠지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